아니 오빠 실물이 더 잘생긴 키가 왜 이렇게 커요? 약간 이런 거. 마지막에 여기 있어. 여기 말, 여기 말. 저. 어 나도. 원래 안 맞는다. 안녕하세요. 안녕. 저는 초등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이주호라고 합니다. 저는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김혜빈입니다. 저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고은수입니다. 저는 컴퓨터 데이터 정보학과 김민규입니다. 저는 체육학과 김혜빈입니다. 저는 중국학과에 다니는 송우인입니다. OT하고 MT를 나는 다 다녀왔거든. 근데 진짜 추억은 되고 생각은 많이 나고 뭐 친해지는 성격이고 내성적이다 하면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굳이 막 아 자기는 막 스트레스 받아서까지 가는 친구가 있어 친해지려고 왜냐면 안 가면 또 뭐 학과 생활 망친다 맞아. 처음부터 별로 안 좋게 보인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자기 맘대로 내 생각에 MT는 굳이 안 가도 되지만 OT는 가라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OT에서 수강 신청도 하고 약간 그 학생의 선배들이 들어와서 학과 꿀팁? 약간 이런 걸 조금 전해 사실 솔직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선배님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사실 나 도움 별로 안 됐는데 도움이 될 만한 친구들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OT는 내가 학교에 처음 가보는 거기도 하고 학교도 보여주고 이러니까 OT는 가도 가는 게 좋지만 MT 약자가 괜히 먹고 토하고 아닌 것처럼 나 같은 경우에는 OT나 MT 딱 하면은 뭔가 꼭 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압박감이 좀 있었단 말이야 난 둘 다 안 갔거든? 둘 다 안 갔는데 나는 괜찮았어 괜찮았던 것 같아 안 가도 친구들을 잘 사귀었고 학교 생활도 잘 했고 잘 하고 있으니까 OT랑 MT 둘 다 가면은 좋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선배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인연이 나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선배들하고 밥도 같이 먹고 족보도 많이 받고 하니까 처음에 OT, MT 가는 건 난 좋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건 진짜 학과별로 특성이 다 다른 거 같아 족보가 있는 학과면은 MT 가서 약간 좀 끼떨어서 선배들한테 족보도 받고 선배님에서 언니 오빠로 호칭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무조건 언니 예뻐요 아니 오빠 실물이 더 잘생겼네 키가 왜 이렇게 커요? 약간 이런 거 피지컬 와! 약간 이렇게 아양을 떠는 자리가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나의 흑역사를 만드는 그런 안 좋은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나도 학과 OT랑 그 학교 전체 OT랑 학과 그 단과대 MT를 다 갔었는데 학과 OT는 가는 거를 추천해 우리 학과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학과 이제 학년부터 이렇게 다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거나 선배들이랑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다 알려주셨는데 학교 전체 OT 같은 경우에는 1학년들이 과별로 다 모인단 말이야 그러면은 일단 재미가 없고 유익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중간에 그냥 나갔어 밥 먹으러 괜찮겠지? 나도 여기서 말한 것처럼 OT, MT에 그 친해져야 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안 갔거든? 근데 안 가도 친구 만들거나 이런 거에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생활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가 있으면은 안 가도 된다 말해주고 싶어 일단 나 같은 경우는 나는 지금 2년 동안 학생회를 해가지고 학생회 활동하면서 선배들이랑 친해지고 그리고 동기들이랑도 친해졌는데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OT? MT 가서 친해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업하면서 약간 모르는 사람이면 혹시 저기 몇 살이세요? 무슨 과 다니세요? 그러면은 막 번호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수업 같이 듣고 하는 그런 친구가 되는 약간 그런 것 같아 난 솔직히 과 사람들이랑은 엄청 친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과 사람들보다는 거의 홍보대사 사람들이랑 놀거나 아니면은 과는 거의 동기들 되게 자연스럽게 친해졌어 막 다 막 별다른 사건 없이 그냥 수업 몇 번 듣다가 얘기 몇 번 했는데 막 친해지고 거의 다 그랬던 것 같은데 안면 트고 연락 조금 하고 친해지고 난 대학교를 딱 왔을 때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렇게 막 친하지 않았고 막 아는 사람이 아예 없는 타지에 오다 보니까 되게 친구를 만들고 선배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조급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랬던 것 같아 왜냐면 우리과 특성상 학원에서 뭐 체육 관련 학원에서 친해지거나 아는 선배들이 많아서 되게 이미 그룹이 형성되어 있었거든 근데 사람이니까 만나다 보니까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을 찾게 되더라고
맞아.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죠. 선배든 맞아. 친구든. 나는 그냥 그 기숙사 살았을 때 1학년 때 기숙사 들어가면은 그 같은 과끼리 알게 되잖아. 몇 과인지. 그리고 룸메 중에서도 같이 같은 과 친구가 같이 룸메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그냥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수업 후에 뭐 같이 밥 먹거나 뭐 저녁에는 같이 술 먹거나 맞아, 그러면은 맞아. 그냥 저절로 생겨. 그런 거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술부심을 부린다거나 이런 유형은 맞아. 조금 멀리하고 또 허세 가득한 친구들 맞아. 친해지려고 막 너무 노력하는 친구들은 맞아.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 이 정도는 껌이지 맞아, 약간 맞아, 이런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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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할 수 있지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게 너무 약간 장난식으로 하면은 괜찮은데 그치. 너무 과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같이 술 먹거나 밥 먹기가 조금 꺼려지지 맞아. 이제 초등교육학과 자체가 되게 소규모다 보니까 교육대학교 특성상 선배랑 이게 동기들끼리 되게 거의 하나로 움직이는 행사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항상 만나는 자리에 선배들이 있고 동기들이 항상 같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라는. 네, 맞는 것 같아요. 나는 1학년 때 약간 취한 척을 했었어. 좋은 것 같아. 그 단과대로 MT를 갔었을 때 술이 다 깔려져 있고 처음에는 방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팀별로 이렇게 마시다가 사람들이 점점 이제 자러 들어가거나 그러면 큰 방에서 다 같이 모여서 마신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게임을 하면은 걸리잖아? 큰 접시나 이제 우리는 밥통까지 나왔었어. 우와. 밥통에다가 이제 그냥 따라가지고 와, 그냥 일단 따르기는 하지만 약간 너 마실 수 있는 만큼만 마셔라. 근데 1학년들은 약간 조금 그게 있잖아. 아, 좀 그래도 많이 마셔야겠다. 아, 처음인데. 나는 겨우겨우 정말 다행히 게임을 조금 하는 편이어가지고 걸리진 않았지. 근데 여기 계속 있다가는 나도 죽겠다 싶어서 이제 친구랑 몰래 다른 방으로 넘어가서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조금 마시고 얘기하고 있다가 선배들이 갑자기 들어온 거야 방으로. 오호.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하다가 바로 그냥 커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래서 아 네. 와. 선배들이 야 너 괜찮아? 그러면 아 네 이러면서 취한 척 연기했어. 많이 먹는다고 말하지 말고 절대 절대 주량 부심 부리지 않기. 다섯 병 묻히고 있네. 누가 다섯 병을 먹어. 내가 살면서 다섯 병 먹는다는 사람 중에서 다섯 병 먹고 사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나 한 명 봤다. 한 명? 어. 와 진짜 회장 오빠였는데 그거는 한라산 막 이렇게 들고 막 일곱 병을 막 있는데 잘 드셔. 탱크네. 잘 드시더라. 무조건 술 부심 절대 부리지 않기. 그리고 맞아, 내가 힘들면은 적당히 뺄 줄도 알아야 되고 약간 살짝 취한 척도 해도 되고 그 이건 내 꿀팁인데 그냥 약간 좀 술 먹고 내가 언제 취하는지 정확히 모른다라는 사람들 있을 때 고개를 돌려봤을 때 시선이 안 따라온다 나 곧 취한다야 난 약간 그래 맨날 안 되는 거 일어났는데 살짝 핑 돈다 이거 100% 집 가야 돼 그리고 살짝 뭔가 아,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살짝 스쳐갈 때 그때는 이제 슬슬 타이밍이 오는 거니까 이제 집에 그냥 가라 말하는 게 버겁다? 취한 거다 혀 씹었는데 느낌 살짝 없을 때 허벅지 쳤는데 따갑기만 하고 아프진 않을 맞아, 때 맞아 맞아 그때가 슬슬 알코올이 내 몸에 도는 시간이 아닌가 술을 빼진 않았는데 선배들이 친하게 하면 그게 좀 거리를 다가오려고 하면 좀 거리를 뒀어 아 일부러 더 따뜻 하게 막 아 네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아, 여기까지만 하거라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선을 이렇게 선을 먼저 그어놓고 했어가지고 그렇게 막 먼저 막 과하게 주는 선배는 없었던 것 같아 맞아 요즘에는 과하게 주면 큰일 나니까 맞아, 맞아. 그리고 선배들이 굳이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맞아. 그거를 또 계속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선배들이 마시지 말라고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약간 너는 더 마시면 큰일 날 것 같다 하면 이제 선배들이 마시지 말라고 하거든 새내기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더 마실 수 있어요 하면서 계속 마시다가 사고를 치는 거를 많이 봤어 조심해야 돼 자기 몸을 자기가 간수해야 된다 맞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그거에 이제 본인의
컨디션, 몸 상태를 이제 잘 파악하고 내가 얼마나 취했는지 잘 알고 자기가 잘 챙겨야 된다 이런 거죠. 선배한테 실수하지 않게끔 자기가 스스로 잘 알아야 된다. 슬프신 부리는 게 가장 죄악스러운 일 아닌가. 그냥 좀 힘들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야지. 아, 저 잠깐 아이스크림 하고 집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으러 가는. 아, 그렇지. 아니면 선배한테 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초코엠 먹고 싶다. 나는 학생회랑 동아리 활동을 다 해봤거든, 1학년 때. 난 되게 재밌었어. 막내여가지고 아, 예쁨 많이 받고 막 너 뭐 사줄까? 막 이랬었어서 되게 재밌었고 딱 그때 언니들이랑 오빠들이 너무 재밌고 딱 선을 알게끔 노는 성격이어서 아직도 만나. 아직도 만나서 놀러도 가고 밥도 먹고 이래가지고 나는 되게 좋은 경험이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만나는 장소였어. 그러면 되게 좋겠다. 다 과도 막 다르고 그럴 거 아니야? 너 남았어? 말해. 아니, 너 말하라고. 나 없어. 일단 나는 동아리를 최대한 1학년 때는 최대한 다양하게 해보자는 생각인데 지금까지 했던 거는 수공예 동아리나 뜨개질 같은 것도 하고 뭐 탁구 동아리, 스포츠 동아리도 했고 애들 우리 교육대학교 약간 초등교육학과 특성상 그 애들을 가르치는 그런 자치기구나 동아리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도 경험을 해보고 했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사실 수공예 동아리 하나인데 왜 다양하게 하냐면 대학생활 동안 근데 솔직히 공부랑 뭐 친구랑 노는 거 빼고 자기 개발에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 그런 동아리가 아니면 그래서 1학년 때는 최대한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고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자한테 잘 맞겠다 싶은 동아리 한두 개 정도 골라가지고 그거를 하면은 나한테 그나마 활력소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아 맞아 사물놀이 배워? 사물놀이 동아리가 따로 있어. 오, 대박이다. 예리한 선생님 선생님들 자질 있어. 오 선생님이야. 수공예 동아리 감사합니다. 진짜 쩐다. 아 전화 나는 안 해봤는데. 헐 왜야? 약간 상상해. 오빠가 앉아서 뜨개질을 이렇게. 아, 아 그거. 근데 나름 잘 어울려. 이거 아니야? 상상치도 못한 정체. 나름 잘 어울려. 약간 등을 딱 덮고 맞아. 바로 앞에서 불멍하면서. 약간 정적이고 약간 만드는 거 미술 쪽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수공예 하는 것도 되게 애들이랑 조용조용히 하는 게 재밌더라고. 미술 선생님. 오.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시킬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좋다. 나는 단체 동아리 그 탁과도 만나는 동아리가 있잖아. 탁과 동아리 중앙 동아리라고 하지. 그 중앙 동아리 들어가는 게 난 되게 좋은 것 같아. 탁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 왜냐면 생각보다 탁과를 만나는 내가 별 없잖아. 진짜 저거. 뭐 그래서 그때 친해지면서 아 이과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아 그래서 인맥도 쌓을 수 있고 가끔씩 그냥 자기 과 선배들보다 탁과 선배들이 더 좋은 경우도 있어. 맞아. 뭐 이렇게 탁과랑 막 친해지고 하면서 전과 하는 경우도 있거든. 아는 분도 계시고 나도 이게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 진짜 좋았나 보다. 그러게. 난 대외 활동은 진짜 추천을 하는 게 학교에서 하는 활동도 확실히 많잖아.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대외 활동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랑 그래도 막 친해지거나 아니면은 딱 아니면 그 학기만 만나더라도 그 학기에 되게 좋은 추억? 되게 난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은 딱 우리 학교 내에서만 이렇게 있을 때도 다른 탁과 만나면 되게 신기하잖아. 되게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면은 같은 학교인데도 이렇게 다르네? 싶은 경우가 있는데 다른 학교면 진짜 다르단 말이야. 그 사람들 살아온 얘기나 뭐 막 그런 거 하나하나 듣다 보면은 난 진짜 이거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 나는 일단 대학생이라면은 대외활동을 한 번쯤은 꼭 해봤으면 해. 아 1학기 때는 다른 대외활동은 안 하고 그냥 학교 홍보대사 해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는 다른 거 대외활동을 한 적이 없어. 근데 이번에 이제 장학재단이 처음 대외활동인 셈이지? 근데 다른 학교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 약간 사람 만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대외활동하는 거를 꼭 추천해. 그리고 나중에 내 진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이 있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바뀌게 될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대외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하는 활동이 많아가지고
어떻게든 다 연관을 지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좋을 것 같아. 나도 이게 대외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 이상하게 다들 이제 막 하고자 하는 욕구로 의욕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막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막 늘어지는 사람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딱 한번 모이게 되면은 딱 에너지가 다 넘치고 맞아. 다 좋은 사람들만 와. 나쁜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해. 기준 아니야? 그래서 대외 활동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 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대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만 모이니까 그 혹시 뭐 학교 생활이 좀 지루하거나 재미가 없다 아니면 다른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대외 활동을 한 번씩 하는 것도 추천하는데 가장 추천하는 거는 이제 한국장학재단 홍보대사 하는 거. 역시 팀장님 팀장님 가장 추천합니다. 나는 그 사실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우리는 굳이 하지 않아도 돼. 왜냐면 취업길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의료 쪽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또 이게 공부만 하다 보면은 또 지루하고 따분하고 정말 하기 싫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대외 활동을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학과에 갇힌 시선만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다양한 물에서 놀 수 있게 되는 기회를 가져서 좋은 것 같기는 해. 나도 추천. 우리 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말했던 간호학과랑 비슷하게 초등교육학과도 이제 진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시험 한번 보면 끝.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대외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무슨 생각으로 많이 대외활동을 많이 한 편인데 왜 그랬냐면 최대한 경험을 많이 쌓고 이제 교직으로 나가 애들한테 많은 걸 이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대외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만약에 꼭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일반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 좀 약간 당부해야 될 거 중요한 거는 일단 내가 그 활동을 왜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냥 이것저것 막 하다 보면은 되게 내가 왜 이걸 하게 됐지 나중에 되면 되게 힘들거든. 자기한테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 대외 활동을 왜 해야 되는지 먼저 생각하고 이제 대외 활동을 찾고 그걸 했으면 좋겠었어. 나는 약간 1, 2학년 때는 그냥 이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거는 조금 도전을 해봐도 난 괜찮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1, 2학년 땐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 보면은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된단 말이야. 내가 있을 때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데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래서 그런 데를 찾으면은 3, 4학년 때 그거로 진로 취업이랑 연계를 하면 되니까 이것도 괜찮네. 다들 되게 생각이 깊다. 난 그냥 찾아보다가 이거 뭐지? 이거 해볼까? 이러고 하고 됐네? 뭐야? 아싸! 이거 완전 이득이네. 완전 얻어걸렸네. 막 이러고 난 생각이 많으면은 점점 느려지는 편이라서 일단 지르고 생각하는 편이야. 이것도 괜찮은데 나 약간 그래 1학년 때 이래야 된다. 맞아. 맞다. 2학년이지 맞다. 나는 일단 지르고 그리고 수습을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맞아. 나도 대외 활동은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 특권. 자기가 대학생 때 좀 재밌고 좀 추억을 더 쌓고 싶으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새나기들을 위한 또 대학생들을 위한 이제 팁들을 총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도움이 됐을지는 많이 모르겠지만 최대한 우리 경험을 좀 많이 실생활에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강한 감자 홍보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지금까지 강한 감자였습니다. 안녕.